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국전자금융을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4월 16일 오전 10시 40분이고요. 종목코드는 06357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한국전자금융을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의 방점을 찍고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 밴 사업 그리고 이와 관련되는 부수 사업과 현금 수송 사업, 포스와 결제 장비 관련 사업 같은 것들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금융 밴 사업에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ATM 관리를 대행해주는 ATM 관리 사업과 회사가 보유한 CD기로 연 예금 인출 같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CD 밴 사업, 무인 자동화 기기 사업, 무인 주차 사업 뭐 이런 게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이 밖에도 금융권을 대상으로 화상 감시 시스템 사업 뭐 이런 것도 뭐 키오스크 사업, 무인 주차장 사업, 뭐 가맹점 네트워크 사업 뭐 이런 거 이제 하고 있어요. 네. 사업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ATM 관리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정확하고 투명한 자금 관리인데, 기기와 전산상 실적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자금 관리의 전문성은 시행착오를 용납하지 않고 한국전자금융과 같이 전문적인 자금 관리 능력을 보유한 수행업체가 아니라 신규 사업자가 ATM 관리 사업에 진출하기 어려운 중요한 진입 장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TM 관리 사업은 한국전자금융이 최초로 시장을 개척한 분야로 한국전자금융이 시장의 지배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시장 점유율에 관한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경쟁업체의 관리 사이트 수를 기준으로 측정한 결과 한국전자금융 시장 점유율은 단기 말 기준, 그러니까 이제 2020년 12월 기준으로 약 53%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종목 한번 볼게요. 이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윈도우 운영체제 지원 종목 뭐 이런 이제 이슈 뭐가 있으면 그거에 따른 이제 ATM 기기 교체 수요 기대감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시세를 분출하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2021년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미국 재무장관이라든지 뭐 이제 한국은행 총재 같은 분들이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 경향이 있어요. 네. 대표적인 글로벌 디지털 화폐 주도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종목 중 하나죠. 네, 앞으로 디지털 화폐로 전환될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커가면서 강하게 이러한 흐름의 수혜자로 예상이 되는 한국전자금융이 시장의 관심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전자금융 한번 보겠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1.64 정도 되네요. 현금 흐름이 그만큼 이루어지고 있다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2280억, 발행 주식수는 3,400만 주, 유동 주식수는 1,800만 주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쭉 이제 밑으로 내려보시면, 저기 뭐냐, 19년도 대비를 해서 별반 이제, 뭐 이제 150억 되어서 이제 118억으로 떨어지고 뭐 그런 건 있지만, 그다지 뭐 이렇게 크게 막 이렇게 어렵다거나 뭐 이제 그런 거는 없고요. 지금 이제 상황은 지금의 어떤 이런 실적이라기보다는 디지털 화폐라는 대격변 속에서 이제 최대 수혜주 중 하나가 될수 있다라는 시장적인 관심 때문에 이제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한국전자금융이 ATM 수수료 받아 먹잖아요. 근데 이제 디지털 화폐가 이제 돼버리면은 ATM을 통해서만 발생하는 수수료가 이제 어디서든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 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이제 그거 보고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상황도 보시면 코로나 때문에 쑥 한번 빠지긴 했어요. 이건 뭐다 그런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위로 한번 쑥 올렸는데, 이게 만약에 괜찮지 않은 종목이 날아가면 이런 식으로 갔을 거예요. 예. 네. 원래 있었던데. 근데 이제 하방 경직 하락 패턴으로 이제 되면서 쭉 완만하게 이제 역배열로 이제, 요건 이제 역배열입니다. 역배열로 이제 딱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가, 디지털 화폐 수요가 나오니까 위로 이게 탁 솟구쳐 올랐잖아요. 그 다음에 올라간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위로 올라가다가 요 중간선 딱 이제 그어주면서 대칭 삼각형 패턴까지 딱 이제 나와주면서 위로 확 쏘아 올렸어요. 위로 확 쏘아 올렸는데 지금 이제
저항선까지 올리긴 했지만, 하방 압력으로 이제 여기 이제 물린 사람이 워낙에 많잖아요. 윗골이니까 다 물린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네, 매물벽으로 작용해서 파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상황은 요, 5일선 있잖아요. 요 5일선은 그래도 지금 지탱이 되고 있고, 21선도 이제 지탱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뭐가 됐든 간에 요 중간선을 지켜주고, 요 저항선 사이에서 왔다 갔다만 해주면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시가 있잖아요. 이렇게. 요 시가 라인만 지켜주면, 이게 시가 라인이 사실 마지노선이거든요. 상승 여력의 마지노선. 그렇게 이제 볼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안 오고, 그냥, 예, 중간선 사이에서 이제 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왜 수급이 좀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봉 상황으로 보면은,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예. 아직, 예, 갈 길이 굉장히 멀다. 일단 충분히, 8,700원, 일단 여기 120주 선 뚫고 올라가면, 충분히 8,700원 선까지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한국전자금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검색창에 이제 AP투자연구소로 이제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타고 들어오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가운데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요것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2021년은 이제 1월 4일부터 장이 열렸으니까 1월 4일부터 쭉 무료 추천 종목을 해주셨던 이 기록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다 해당 날짜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진행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4월 12일이니까 4월 12일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실시간 댓글 리딩이라고 이제 달려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7시 46분부터 안녕 인사 말씀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봐야 할 그런 공지사항 같은 것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일 미국 증시 같은 투자 활동에 이제 도움이 될수 있는 이제 그런 보조적인 자료도 소개해드리고 계시고요. 쭉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럼 이제 9시가 딱 되면은 이제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9시 00분 한세 예스 24홀딩스 현재가 12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500원, 손절과 9,820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합니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리딩을 이제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네. 보통 이제 2개에서 3개 정도 매일 이제 해주시고 계신데요. 이런 식으로. 자, 금요일은 이제 두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이제 1차 목표가 돌파라는 것을 실시간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계시고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아이진. 수익 축하드립니다. 한세예스 24홀딩스, 1차 목표가 달성, 이런 말씀과 함께,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라든지 저희 AP투자연구소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제가 아까 들어온 방식대로 들어오셔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